오늘 말씀 시편 119편 41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니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이가 주님의 계명들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늘 읊조리며 항상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41절의 시작 부분에 이제 바브라는 알파벳이 나옵니다. 바브라는 알파벳은 히브리 알파벳 중에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알파벳이고 이 바브라는 숫자로는 6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브를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상형문자로서도 그렇고 그게 변형되면서 이 바브라가 지팡이 같기도 하고 어떤 막대기 같기도 하고 이 끝부분이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쓸 때는 일자로 쓰고 어떨 때는 이렇게 구부러지게 쓰는데 이 모양이 옛날 상형문자에서는 양쪽으로 이렇게 돼서 쭉 길이로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 이걸 본다면 성막을 세우는데 세워지는 은으로 만든 고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휘장이 세워질 때 휘장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각 휘장은 5규빗씩 만들어진 흰 세마포 휘장인데 이것이 옆쪽으로는 20개가 연결이 되어져서 100큐빅이 되어지고 앞뒤로는 이것이 10개가 연결이 되어져서 50큐빅이 돼요. 휘장을 세우고 이 휘장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줄을 가지고 땅에다가 받게 하는 게 고리예요. 이 고리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문마다 휘장을 걸을 때 거기에 그 고리 또한 은으로 만들어지는 데 모양이 세마포 휘장을 땅에다가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고리와 같은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성막의 고리가 은으로 만들어진 것은 은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7번 단련해서 만들어낸 은은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고리가 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로 이 휘장과 휘장이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된 그 휘장들이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하는데 이 고리가 필수인 것처럼 고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쓰도록 하는 연결, 고리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또한 그분 자체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걸 드러내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 고리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고리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지게 하는 고리. 이 모든 고리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다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6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죠.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예요. 인생의 숫자예요. 세상의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이 6일에 창조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6일의 창조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 지어진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6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건 세상 숫자라는 것은 사람이 지어지는 숫자요. 이 세상 가운데 지어지는 숫자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서기관들은 마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잠깐 살펴보면 토라가 전부 양 껍질 되다가 성경을 서기관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불리냐면 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리아는 성막의 휘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기록된 각각의 스크롤이 총 50 스크롤이 되어지거든요. 그것들이 기둥처럼 세워진 것들을 암유드라 그러는데 이것도 성막의 기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각 문장이 논아져서 기록이 돼 있어요. 스크롤을 피면. 근데 항상 첫 시작에 이 바브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스크롤이 피면 이렇게 펴지잖아요. 이렇게 쭉 길이로. 그런데 거기에 문장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각 문장의 시작 지점에 그 마부를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연결고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의 하나를 한 기둥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각각의 기둥, amud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크로를 그들이 예리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성막의 휘장과 같이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져서 성막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질 때에 바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토라 이것을 기록할 때에도 이 바브를 그런 연결고리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바브가 연결고리를 의미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한국말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죠. 근데 하늘과 땅 사이에도 바브가 써있다는 거예요. At Hashamayim v'et Eretz 하늘과 땅 사이에 바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거냐?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고리가 되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분이 인자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걸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At Hashamayim v'et Ha'eretz 거기서 at라는 단어가 하늘 앞에도 붙고 땅 앞에도 붙는데 그 at가 어떤 단어냐면 알파벳의 첫 시작 알렛과 알파벳의 맨 마지막 끝 단어를 합쳐서 만든 게 에츠예요. 하늘의 창조, 이 땅의 창조 전부 누가 하신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천지의 시작도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천지의 마지막도 그분으로 말미암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요. 이 구원의 마지막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런데 그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하늘과 땅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하셨어요. 온 세상의 죄, 온 세상이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었지만 그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심으로 육체로 오신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해질 수 있는 것이지 각각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화평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주께서 뭐가 되기를 원하셔요? 고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신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연결하게끔 그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을 부탁하셨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린 서로 화목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연결 고리가 되어져서 또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고 나와 그 사람이 화목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받아 그 위에 믿음의 터를 세우게 되죠. 그걸 터로 삼고 그 위에 믿음을 세워요.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 다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하고 그 십자가에 접목이 되어지는 거죠. 접목이 되어질 때 하나하나 고리로 엮어서 연결돼서 예수님과 접목을 시키니까 내가 다른 한 사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고리가 딱 걸려요. 또 여러분이 또 누구를 전해서 또 그 사람도 고리가 걸려요.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어져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마포 휘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막의 그 세마포가 100큐빅 50큐빅 동서사방에 탁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귀한 비밀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 11장 42절을 보면 배로 다닌다는 것을 말해요. 그 땅에 배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가증하다고 말해요.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가증하니까 그거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뱀에게
주께서 뱀이 모든 가축들보다 가장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로 다니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배로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고 이것은 뱀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배로 다닌다는 이 단어가 레위기 11장 42절에 보면은 큰 바부가 거기에 딱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바부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왜 거기에 바부를 조그맣게 쓰질 않고 같은 크기로 쓰지 않고 얘만 하나를 크게 바부를 딱 세워놨느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자치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러니 배로 다니는 거, 뱀, 이것을 뭘 의미라고 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여서 육체의 생각을 하고 육체의 것을 따라 사는 육체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 육체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뱀에게 속한 자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은 사람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육체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인자가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또한 사람, 육체에 속한 육체의 사람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려야 알 수도 없는 사람, 육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이 육의 숫자에 해당되는 육신의 사람인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인자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육체의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못 박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셨어요. 더 이상 육에 대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때 유월절에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르는 사건. 이것이 세 군데다 피를 발라서 666 바브를 세 군데다가 칠하는 거예요. 666 세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18.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영 혼, 몸,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생명의 문이 되어주셔서 18이라는 숫자가 주는 예수님의 생명이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육체의 사람이 되어지면 666 생명의 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666. 666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13장 18절에 분명히 말하죠. 이거는 짐승의 수라는 거, 사람의 수라는 거. 사람들이 육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육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그들은 어떤 자가 되어져요? 짐승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뱀에 속한 자가 되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 거야. 저주를 받아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서 살다가 그렇게 육체로 짐승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6절로부터 8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말을 서슴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아서 즉 마귀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싸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 많은 족속들, 많은 나라들을 그들이 이기고 이기고 이겨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이 땅에 바로 짐승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들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이 이 땅, 나라, 백성, 족속 이것들을 다스리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그 권세를 따라서 육체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사는 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 이들이 666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사람, 예수님을 버린 사람, 666의 인을 받는다.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받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이거를 언젠가 그들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늘 육의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육체의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의 길을 택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제가 정신을 차리자고 말하고 싶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지금도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걱정하다가 육체를 생각하다가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군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저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혹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바로 이 육체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을 접하면서 이 바울이 쓴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속해 있고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양식,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접목시키고 연결시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쓴 기자는 41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신 분이에요.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인자심으로. 주가 말씀해 오신 대로 그 주의 인자심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곳입니다. 아멘. 또한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소예요. 얼마만큼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고 감격하고 있고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부가 되어져 계시냐 이 말이에요. 주의 인자와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가 구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 나는 이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겠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겁니다. 라고 할 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버려요. 십자가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처럼 오셔서 이렇게 끊임없이 죄짓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은혜인데 이 십자가를 얼만큼 우리가 외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십자가를 정말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것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단 하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도록 이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붙잡도록 가르쳐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42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대로 그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이 내게 임하기만 하신다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뭘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내가 많이 읽고 많이 알아서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말씀은 십자가
나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신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힘있게 되어지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정말 안다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당하십니까? 주께서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주님이 다 하신다. 그만큼 당당하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떳떳하실 수 있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베드로가 말하는 말이에요.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 그런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의를 세우셨기 때문에,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고 우리가 그 고난을 또한 나도 같이 감당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땅에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 가지고 우리 근심하지 맙시다. 주님 안에서 구하시면 주님이 주세요. 물질 필요하면 일하면 되고요. 일하려니까 체력 주시라고 기도하면 되고요. 주님 안에서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내게 베푸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또 그것을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살게 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건 뭐예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구원이 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은혜로 내가 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게 주님이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고 구원이 내게 임하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분명히 준비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진다면 항상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담대한 사람,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대답할 말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온유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여기서도 이게 가지라가 아니라 선한 양심을 붙잡으라. 주님 안에서 선한 양심을 내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주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43절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입의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있습니까? 항상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늘 그것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잡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주님이 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안 되면 선한 우리의 양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나온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아무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6장 2절에 3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는 말이 나와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짝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행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고 찾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 뿐이지.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늘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근데 장로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교회 오는 문턱을 막는 자가 되고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은 함께 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어야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선한 말,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 시편 기자는 그 심령 속에 말씀만이 채워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시인하는 것.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할 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랬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로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가 되어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롭다 함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 뿐입니다. 그 이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새겨지는 거. 지식으로 들어온 거 말고요. 그럴 때 44절에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겠사오니 내 입에서도 그 진리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입으로 나와서 진리의 말씀만 말한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말을 갖다가 해놓고 하나도 지키지 않아.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그건 빈말인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게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그것을 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끔 내 행동도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려면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잘하는 말씀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여기다 아주 새겨놓으세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도 안 되고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그럼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께 또 십자가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르짖고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봤을 때 33절에 그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예요.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이유는 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배우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주님이 지상대 위임령에 뭐라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지 아니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선행이 있는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선행을 행하게 돼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입의 말 보면 아니야. 그 뭐예요? 구제는 열심히 하는데 보면 아니야. 그러면 그 선한 구제는 선한 일이 아니라 다 자기의 육체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그 선한 양심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그 행위는 구제도 그 구제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고요. 그 구제 속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가 있고 그런 사람은 온유함이 나타나게 돼 있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선행을 행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져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46절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또 뭐라 그래요?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자. 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때 그 법도를 구하고 구하는 이유가 내 안에 그 법이 나를 지배하기를 위해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법도를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심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정말 십자가도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야.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살펴보세요. 도무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인 거예요. 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니까 그 은혜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은혜 안에 있을 때 자유하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고 찾을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온전한 진리의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진리의 마음을 갈 수 없으니까 정말 그 선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두드리고 두드리고 찾고 찾고 주여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이 주님의 선한 양심을 갖게 하옵시고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내 입에서는 선한 말만 나오게 하옵시고 나에게서는 선한 행위만 나오게 하시고 정말 내 믿음이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헛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나를 주장 앞서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 내 힘으로 뭔가 된다고 생각하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졌다 조심하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십자가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그 십자가만 꽉 붙잡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딱 붙잡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하는 사람. 회의해져서 아 진리 안에서 자유하되 예수 믿으면 자유해야 돼. 그러고서는 막 자유를 누린 것처럼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 안 하면서 그렇게 살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주의 왕들 앞에서 그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그 왕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이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는 자.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았죠. 스데반도 담대히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 바울도 담대히 말하였지만 그의 끝은 순교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인가? 그거 수치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면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이 땅에서 수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심판에 놓이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부끄럽게 여김을 당하고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요 내가 진리 안에서 하늘에 올라가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다 그 말이에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참 못할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면 떳떳하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내 이름이 어디에 있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자에게만 나누시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세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래 알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일을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거든요. 항상 설교를 들은 것이 육적인 설교만 들었거든요. 세상에서 착해라, 선을 행해라, 구제해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발견하셨죠? 적어도 저와 이 말씀을 나눈 사람들은 이 성경이 영적인 걸 말하는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육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구약조차도 영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육적으로 하니까 알아주질 못해요. 내가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됩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 구원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육적인 것으로 차별 두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차별이 없어요. 세상에서 얼만큼 배웠고 학식 있고 얼만큼 잘 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사람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지키고 있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느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계명들을 기자는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고 묵상하십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이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본문 마지막 이는 이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해서 손을 들게 돼요.
이 말씀 앞에 손을 든다는 거예요. 찬송과 경배를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읊조린다는 건 묵상한다는 거예요. 계속 씹어먹고 씹어먹고 씹어먹고. 예수님이 십자가, 와, 그 십자가의 은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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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너무나 너무나 귀하고 어찌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내가 듣게 되었는가. 주님 앞에 여러분 손을 올려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새기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셨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내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 앞으로만 나아가고 믿음으로 믿으면 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고 찾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걸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하다라고 말해요. 다만 이것을 악한 것들이 악하게 사용을 함으로 이것이 악하게 이용을 당하고 있어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땅이 변질되어지고 더럽혀지고 산물들이 다 잘못 산출되고 있고, 이건 뭐예요? 다 사람의 꾀, 사람의 악한 생각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식물들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력도 되게끔 그렇게 다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불안해서 먹을 수가 없을 만큼 다 독으로 뒤덮여져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많이 만들어서 돈 많이 벌으려고. 그래가지고 GMO를 넣고 농약을 뿌리고 아름답게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런데 독이 있어서 요새 사람들 유기농 찾는데 사실 정말 유기농이냐? 그것도 의심할 만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유기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 그대로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자가 되어지셔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의 것은 다 제거하고 사람이지만 그러나 선한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삽시다. 악한 육 짐승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666의 인을 받는 자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666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도 하나님의 영으로 내 혼도 그래서 내 생각도 마음도 내 육체도 그 영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저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브라는 그 단어가 고리에 의미를 갖고 있고 육이라는 사람의 수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일로 두려워하고 세상의 일로 근심하면서 결국은 뱀에게 속하여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요 또 마귀에게 속하여서 짐승에게 자기를 내어놓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직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주시고 화목이 되어주시고 사람과 사람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그 연결 고리로 십자가를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으로 살되 예수님 안에 속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말씀이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다 우리 입술의 말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만을 갖고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고
거짓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앞에 찬송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늘 입으로 읊조리며 묵상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늘 그 십자가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연결고리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